아이돌 차트 134주 연속 최다 득표 2위 임영웅, 3위 지민, 4위 V, 5위 이찬원. 가수 강다니엘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지난 15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10월 2주차 평점 랭킹에서 강다니엘은 30만 1779표를 얻어 134주 연속 최다 득표자에 올랐다. 강다니엘의 여인영웅 22만 4015표, 지민 방탄소년단 4만 9431표, V 방탄소년단 3만 7540표, 이찬원 3만 4332표, 송가인 3만 390표, 정국 방탄소년단 2만 14표, 영탁 1만 9335표, 김호중 1만 6280표, 진 방탄소년단 1만 5171표, 순으로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수치에서도 강다니엘은 가장 많은 4만 549개를 받았다. 이어 임영웅 3만 8083개, 이찬원 6005개, 지민 4932개, 송가인 4178개, V 3921개, 영탁 3765개, 김호중 3470개, 정국 1694개, 진 544개 순으로 좋아요를 기록했다. 야구팬 이찬원의 행복한 하루 어땠나? 야구를 좋아한다고 밝혔던 이찬원이 야구 해설위원으로 특별 출연해 찬도위키의 힘을 펼쳤다. 찬도위키라고 불릴 정도로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찬원이 야구 해설위원으로 데뷔했다. 이찬원은 지난 1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20 KBO 리그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 MBC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해 해박한 야구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를 분석해 찬도위키의 힘을 증명했다. 경기 후 이찬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양준혁 해설위원, 정병문 캐스터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양신 양준혁 선배님과 정병문 캐스터님과 함께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구 경기 중계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프로야구와 함께 지친 마음 달래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찬원 X 양준혁 영남대 경제학과 선후배 인연. 이찬원의 야구 해설위원 데뷔는 대학 선배인 야구선수 양준혁 해설위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뭉쳐야 참다를 통해 인사를 나눴다. 지난 4월 임영웅을 비롯한 톱7이 뭉쳐야 참다에 출연 어쩌다 FC와 불꽃 튀는 축구 대결을 펼친 바 있다. 뭉쳐야 참다의 출연자인 양준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찬도배기 이찬원 영남대 후배인 줄은 알았는데 경제학과도 같다. 야구도 엄청 좋아하는 야구팬 우리 후배님 승승장구 하길이라고 글을 남기며 이찬원과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의 팬카페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핫사진 이찬원 라이브 포스터 공개 10월 개봉 미스터 트롯 더 무비에서 또 비밀의 콘텐츠 담겼다. 그게 뭐지? 팬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트롯 더 무비 이찬원과 미스터 트롯 탑 여섯 멤버들의 매력 담긴 라이브 포스터 공개 미스터 트롯 더 무비가 탑6의 콘서트 현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라이브 포스터를 공개했다. 폭발적인 무대를 보여준 내일은 미스터 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중심으로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이찬원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진한 콘서트 무비 미스터 트롯 더 무비가 뜨거웠던 콘서트 현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라이브 포스터를 선보였다. 공개된 포스터는 콘서트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이찬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찬원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생동감을 자랑한다. 미스터 트롯 더 무비에서는 이찬원 진도배기는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이찬원의 커버곡 등 숱한 화제를 모았던 명곡들 역시 담겨
기대감을 더한다. 여기에 탑6의 노래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카피는 미스터트롯, 더 무비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될 이들의 현재 진행형 신드롬을 예고한다. 이외에도 미스터트롯, 더 무비에는 이찬원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겼다. 라이브 포스터가 예고하는 멋진 무대들은 물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은 진솔한 인터뷰, 함께 떠난 1박 2일 MT에서 벌어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10월 극장가를 수놓을 예정이다. 전 국민을 트로트의 세계로 다시금 안내할 미스터트롯, 더 무비는 이번 10월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 외에도 그 전에 지난 7일에 미스터트롯, 더 무비가 콘서트 현장 스틸 8종을 공개했다. 그 중에 이찬원의 콘서트 현장 스틸도 공개했다. 론칭 포스터와 예고편의 공개만으로 개봉 예정 영화 일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한 미스터트롯, 더 무비가 이찬원 울긴 왜 울어의 저력이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의 압도적인 조회수와 공식 SNS 내 이찬원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이찬원의 활동 반경이 스크린에까지 이어질 거란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번에 공개된 콘서트 현장 스틸 8종은 내일은 미스터트롯 이찬원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공연장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져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찬원의 생동감 넘치는 단독컷은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고. 콘서트 시작 직전에 긴장감을 담아낸 스틸과 이찬원의 빛나는 무대를 담아낸 스틸 역시 스크린에 수놓아질 이들의 뜨거운 신드롬을 예고하며 기대를 모은다. 공개된 사진 속 이찬원은 흰색 스위트를 입고 울긴 왜 울어 노래를 출연하고 있었다. 찬원의 무대에서는 밝은 미소로 자신있게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똑같은 후렴이 반복돼서 지루할 수 있는데 계속 다르게 불러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좋음, 사람을 끄는 목소리, 찬또, 노래 잘해, 음색 좋아, 귀여워, 시청자들에겐 너무 당연하게 인기 1위인데. 정작 찬원 씨 본인은 본인 잠재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줄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봐요. 강제 슈퍼스타행이네요. 기다렸던 얼굴 직캠. 이번 주는 이걸로 버틴다. 말랑두부 같은 우리 찬또가 또 섣불리 살랑살랑 손짓하면서 열창. 아, 헤어나올 길이 없네. 찬또. 오래가지야. 귀엽고 예쁘고 복스럽고 사랑스럽다. 무대 올라오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 찬또 최고라고 댓글을 남겼다. 미스터트롯, 더 무비는 폭발적인 무대를 보여준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중심으로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이찬원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진한 콘서트 무비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